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던전 지키기라는 게임이고요. 이 게임은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던전 지키기로 치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별점 4.8짜리 게임이고 4만 3천명이 별 5개를 준 굉장히 평가가 좋은 게임입니다. 근데 되게 뭔가 아기자기하고 좋지 않나요? 평가가 너무 좋아서 정말 뭐 좀 재밌게 즐겼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할인기간이라서 무료인데 원래는 1,000원짜리 게임이라고 해요. 뭐 1,000원이어도 되게 저렴하네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새 게임 환생상점 이지어가기가 있는데 설정 설정이랑 환생상점이 있네. 모바일 게임에 좀처럼 되게 다양하게 있네. 닫아주고 환생상점이 뭘까요? 환생을 하면 강해지는 건가? 캐릭터 아직은 잘 모르겠고 환생상점 결제할 캐릭터를 환생시키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새 게임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스토리 있을 테니까 1번에다가 난이도가 있는데 이건 아마 환생을 해야지 올리는 그런 거겠죠. 필터 선택 골고리 궁수 눈은 없지만 활을 잘 쏘는 명사수 원거리 공격이 탁월하다. 얍삽이 단검과 살을 잘 다루며 속도를 높여 매우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 알쏭이 단번에 근접한 적들에 큰 피해를 입으며 적을 기절시키거나 밀어낼 수가 있다. 분노를 통해 일시적인 능력이 증폭되며 파티원 공격력 증가 스킬이 있다. 마법사에게 약한 되게 다양하다. 강한 피해를 입힌다. 대마법사 다양한 스킬을 지닐 수 있다. 렐름이 검도 있네? 투덜이 닌자 추청무기 죽음이 강령술사 영혼을 폭파시켜 던전 양분을 삼는 사악한 강령술사 얘네들은 이제 해방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 약한 애들은 쓸 수 있다. 난 전사로 하겠습니다. 알쏭이로 하죠. 충격파 거대 무기 진격 무기 각성 필요 근거리 공격 얘로 하겠습니다. 알쏭이로 합니다. 이름이 적을 모두 물리치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 내가 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쏘는 거야? 아 근접 아니었어? 아래에 있는 건 뭐야? 도움이야?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별게 다 있네. 오야 특이한데? 알쏭이 투덜이 적을 선멸했다. 모든 적을 물리고 전렬표물 획득했다. 레벨업 건축에 드는 비용이 감소한다. 3% 감소 분노 지속시간이 15% 증가한다. 건축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분노하겠습니다. 분노는 안가 큰거 던진거 그런거겠죠. 제가 마이크 소리를 많이 줄였기 때문에 약간 조용할 수가 있어요. 분노 운동은 더 빠르게 물을 던질 수가 있다. 10% 상승 속도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전리품으로 무기가 나왔네. 둔기 영웅 고급 일단 이게 멋있는데 나 단검이네? 이걸로 하자. 이게 좋아 보이니까 장착 아 숙련도가 있구나.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튼튼한 거 큰 걸로 해야 돼. 괴물 무기 양손 무기 이거밖에 안 되는 거네. 아 자동 판매 한번 해보자. 예스. 아 이렇게 장착해주고요. 얘는 뭔데? 얘는 왜 내 동료야? 하고 판매합니다. 아 끼고 있다고? 아 이렇게?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저는 무료 이벤트로 무료 지금 기다려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건데 뭐 감사하다면이야 나도 감사하죠. 전투 시작 연구소 아 잘 모르겠다. 건축 기술 잔탄약 활 제외 비용 감소 2일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좀
시작부터 해보죠. 전투 시작합니다. 2일차 가죠. 얘가 훨씬 센 것 같은데 나보다? 아닌가? 범위가 큰 거 던지는 거는 좀 다른 건가? 좋아 좋아 좋아. 이거는 뭔데? 아 레벨업. 우리 개조미 강화에 드는 비용을 낮춘다. 건설에 드는 비용을 낮춘다. 일단 건설로 하죠. 당장은 모르겠으니까. 더 큰 피해를 입힌다. 레벨 없이 선택 가능한 스킬 개수가 하나 증가한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스킬은 뭐 조금씩 보는 걸로 하고 일단 강화시켜주고요. 자, 무기 레벨 5가 됐네요. 양손 이게 가장 낮죠? 하고요. 판매. 자, 다음 갑니다. 던전 수리,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 뭐야? 업적. 업적을 완료한 게 있다는 거. 두 개를 완료했다는데 이거구나. 던전, 던전 벽 강화. 아, 이런 식으로 자동 수리. 은행. 은행 한번 하죠. 은행하고요. 매일 골드 획득 최대 인원 이거 하나 하고 연구소 둥지 획득 경험치. 오늘 하고 오래 하는 게임이라서 오늘 하고 더할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전투가 끝나면 체력을 회복한다. 던전 내 상점 캐릭터 행동 던전 일지. 캐릭터를 더 고용할 수는 없나? 고용이 있네요. 골고리, 골고리 하나 고용하죠. 고용해주고요. 하, 더 되네. 도적, 전사, 마법사, 대마법사, 저승이 고용해주고요. 던전을 더 늘려서 던전 내 상점, 연구소, 던전 충족. 아, 돈이 없네. 일단은 전투를 하자. 3일차 끝없는 군세 신현의 탑이 있는데 이런 거 나중에 보고 3일차 먼저 진행하죠. 이 게임 할 때 게임 이름 얘기했나요? 아,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정신이 없어 이렇게. 아, 그걸 지금 던지면 어찌? 잘했어. 보스. 아, 좋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저 큰 거는? 범위를 떠나서 데미지가 너무 센데? 생존 경험치 플러스. 훈련을 통해 강해진다. 어, 좋아. 충격파 하죠? 아, 이거 하자. 새로운 거 하자. 분노한 동안 더 빠르게 무기를 던질 수 있다. 이게 더 좋은 거 같죠? 전리품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제가 쓸만한 건 없고 모두 판매하겠습니다. 아, 잠깐, 얘를 이건 쓰게 해줘야지. 아, 좋네. 장착하고요. 환 없죠. 모두 판매합니다. 아, 돈이 많이 안 됐는데? 아, 1차가 하루하루가 아니라. 아, 이런 거구나. 아, 이 게임에서. 아, 그치, 그렇겠지. 상점 아이템 품질 증가. 은행 건설 비용. 개조 및 강화 비용. 상점 아직 못 봤으니까. 은행 건설 비용 50%면 되게 많이 올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해줘.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어, 이건 안 봐도 되잖아. 지금 던전 건축을 인원수 늘려주는 거 하나 해주고요. 캐릭터 배치 고용 저승이 고용 됐다. 어, 충분한 것 같은데?
은행 건축. 은행 뭐 다음에 하더라도 4일 후니까 일단 미리 해주고. 오, 세 개 나갔어, 큰 거. 네 명, 어, 벌써 보스야? 그때인데? 아, 좋아요. 아, 이렇게 밀어 나가는 게임인 것 같은데, 편하네요? 한 손으로 즐길 수 있는. 남는 시간에 가볍게 즐기면서 막아 나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타는 소모량이 이렇게 있는데. 무기 더 빠르게 던지면 명중률이 떨어진다. 4%의 명중 0.04. 이걸로 하자. 떨어지는 거 싫어. 건설비용 감소, 개조, 이거 강화로 하죠. 지금 받은 무기 중에 쓸만한 거 없네요. 아, 지팡이가 있구나. 아니, 얘 지팡이가 아니네. 둔기구나, 둔기. 아, 이게 지팡인데. 아니니? 이거니? 아, 없네. 그럼 아무것도. 모두 판매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좋다, 게임 느낌이. 던전 수리 데이터 저장. 행동 아이템. 던전 자동 수리. 증축. 증축을 목표로 하는 게 일을 연구력. 이거 좀 올려줄까? 중지 획득 경험치. 한 번 더. 전투 개실 데미지. 이렇게 올려줍니다. 이건 뭔데? 뼈 파티. 아, 동료들 스킬이구나. 출판 내 스킬이고. 아, 재밌네. 처음에 난 이 스크린 한번 보고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좀 그냥 디펜스 형식인 것 같고, 이렇게 몇 마리밖에 없으니까 되게 디펜스 맵 자체 빼고도 볼만한 요소가 많네요. 할 것도 많고, 건설도 하고 하나씩 올려나가는 거. 분노 증가. 적이 느려진다. 느리는 거 좋죠, 제압. 새로운 활 생겼죠? 장착해주고요. 됐다. 모두 판매. 던전, 뭐, 된 거 없어? 연구소. 활제한 잔탄량이 늘어난다. 초월 개조. 마지막 가면 보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방어력 1, 반복 용 가능, 공격력 1, 1% 무한의 힘. 무한대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다. 행동. 저는 목록 뜨고. 각성은 뭐야? 아, 레벨 400. 아, 야, 이런 것도 있네. 되게 할 거 많네. 자, 이번에는 끝없는 곳에 시련의 탑 이런 거 한 번씩 보죠. 20일 이후부터. 이거는 10일 이후부터 해야겠네. 그럼. 아,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재밌네. 보스 벌써 나왔죠? 충격파. 그치, 모든 적 6초 감시 시절. 분노의. 야, 마지막 웨이브. 보스가 왜 그렇게 빨리 나간 거야? 골고리가 나보다 많이 죽였어. 무기 장전 속도 증가, 분노 지속 시간 증가. 갑옷을 입은 적들에게 12%의 피해가 증가한다. 굉장히 좋네요. 배율이. 장착해주고요. 너무 제 편파해주는 거 아니야? 됐어, 모두 판매. 다음. 은행 건설 비용 50% 감소. 계산기 은행 수입 50% 상승. 너무 많이 올려주는 거 아니야, 50%면?
반전. 은행에 투자를 하죠. 1500골드. 50% 하면은 다음에 2000 그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좋은데? 돈을 버는 양보다 은행으로 얻는 양이 굉장히 비슷해서 은행 쪽 찍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나중 가면 어떨지 모르고. 당장은 막을만 하니까. 뿅. 다른 거 스킬 하나씩 써보고 싶은데 뼈랑 내 충성은 돌아왔어. 부르자 좀 때리지 말고. 아, 그 전멸 시켜버리면 어떡하냐. 야, 골고리가. 저기에 이동 속도를 낮춘다. 이거 너무 좋은데, 이동 속도가? 훈련을 통해 강해진다. 강해지도록 하죠. 좋은 거 맞네. 이거 장착하자, 이제. 장착해주고요. 16레벨, 이거는. 드디어 법서가 나왔네. 다른 거는 딱히 뭐 없죠. 모두 판매. 은행 골드 얼마였어? 다섯 명일 때까지 고용을 하세요. 마법사 물컹이 하겠습니다. 막을 놈에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12,000원 있어야 돼. 일단 은행 하자. 매일이면은 한 번 깰 때만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다음날에 들어가서 나 이거 던전 이거 돈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사냥으로 들어오는 거 외에도 마무리되고 뭐 정리해서 들어오는 게 있나 보다. 던지는 거 되게 웃기네. 이거 무슨 막대에서 던지는 거 같아. 보스 출연. 아, 나 불 좀 쓰게 그만 죽였으면 좋겠는데. 어? 아, 써보자. 오우, 별로 안 쓰는데? 얘는 뭐 잡으면 하니까. 어, 이제 내가 압도적으로 저승이가 많이 잡았는데. 상성이 있나보다. 건설비용 감소. 건설비용이 전 괜찮다고 봅니다. 어, 건설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돈의 소비를 지금 건설비용에 전부 쓰고 있죠. 무기 강화비용. 제압. 어, 이거 좋네. 10%는 많이 늦어지니까. 어우, 장착. 좋은 거 많은데? 장착. 모두 판매. 5천에서 9천으로 4천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던전 클리어에서 들어온 금액이 4천원이라는 거겠죠? 연구소, 둥지, 전투휴게실, 조각상, 매일 업적당 골드 획득. 뭐야 이거? 30? 창고, 재생벽, 획득 경험치 올려주고요. 데미지 올려주지 말고 그냥 아껴두자. 시뢰탑을 하고. 시뢰탑이 아마 레벨 제한이 있긴 해도 저 10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레벨이 아니라 11차잖아요. 다 환생이라는 게 있으니까 아마 시뢰탑이 그냥 11로 도는 것보다 훨씬 높은 요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데미지 센 것 봐라. 좋아 좋아. 780. 골고리가 바꿈 못하는데 갑자기? 내가 무기 바꿔줘서 그런가? 데미지 6%. 무기. 무기는 아직 안 쓰니까. 장전 속도. 어, 더 좋네 이게. 모두 판매 해주고 다음으로. 12,000원 된 거 아니야 이제? 건축. 아, 최대까지 다 했네. 고용하죠. 이번에 할 거는 물컹이로. 승급은 뭐야?
업적 포인트 같은 게 있나 보다. 시네타 밟으죠. 10일 이후, 10일은 안 되고 10일 이후부터. 아, 좋아 좋아. 야, 똑같이 좋은데? 아, 이거 너무 좋다. 저거 큰 거 날아가는 거 왜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좋아 좋아. 데미지가 내가 제일 낮은 거 아니야 이거? 어, 저승이가 막 넣었어. 무든적 속도 감소 판매해주고 9000 골드에 이제 시련의 탑 농민봉기 보스특식 농부를 주기적으로 소환한다. 난이도가 있네요. 시련 메달이라는 게 있구나. 쉬움 일단 해보죠. 1층 농부를 주기적으로 소환한다? 어, 스킬이 안 써져. 어, 이제는 진짜 밀릴만한 것 같다. 어우, 야. 이거 맞고도? 어우, 야, 데미지가. 어, 좋아, 좋아, 좋아. 이게 체력인가? 내 거? 알송이 500. 어, 다 균등하게 잘 들어갔네요? 깬 건 좋은데. 뭐 없어? 신뢰를 다 깼는데? 희생. 환생석 하나랑 등급 목걸이 이런 거 주는구나, 아이템. 어... 시련의 메달. 시련의 메달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자세히 선호 스킬, 각성. 환생 행동, 환생, 환생, 지옥석. 아직 4일 남았네요, 계산기. 다음 거는. 조각성 레벨당 은행 수입 1%. 조각성 레벨? 아, 이제 돈 들어오고 시너지야? 돈은 그만하고, 사실 돈 막, 돈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게. 그쵸? 이를 연구력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연구력 좀 해볼까? 11일차 하죠. 끝없는 군세는 아마 무한 막기 같고. 보스 출연. 좋아요. 네, 던전. 던전 입구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던전 벽이고, 입구고, 던전 입구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데미지 갑옷 입은 저기가 효과가 되게 좋은데? 일단 분노로 하죠. 그래도 당장은 뭐 시너지 되는 걸로. 모두 판매 다음. 둥지 전투유계실 상점 내 상점 이거 한번 해볼까? 던전 내 상점. 던전 내 상점이 뭐야? 있는 거야? 어, 너무 힘이 많이 빠졌나 보다. 보스 캐스트 모드에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 아주. 적당히 끊어야겠어. 여. 마지막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봐라. 자, 갑옷 입은 적들이 더 큰 피해를 입힌다. 분노를 더 오래 하시다. 분노 오래. 아까 이거 하나는 찍어두죠. 아, 하나 찍혀있구나. 분노 장착. 장착.
장착 이거는 장착 편중돼 있는데 아이템 쓸 수 있는 게? 생존 입문 신규 보유 골드 환생 상점. 아 이게 있으면 이제 환생을 해도 들어오는 거야? 야 이거 모으려면 막 천 개 이렇게 필요하는구나. 쓰기 일렁이 똘망이 암흑기사 마법소녀. 얘는 메탈슬러그 튀어나온 것 같다. 금단 전투속도 2배로 증가시킵니다. 자동 캐릭터가 자동으로 전투를 합니다. 단 오프 50% 확률이 감소합니다. 켜 끌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할 사람 편하게 하라는 그런 의도로 만들었나 보네요. 방치 형식으로 그냥 직접 하면 더 좋은 거고. 장신구 강화. 아 이게 상점이야? 이게 상점인데 어디서 발견한 거야? 아이템 아이템 구매는 뭐야? 전시된 것 중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개조 강화 장신구 판매 업데이트 도감 거대 무기 플러스 5. 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뭐 이런 게임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나가면서 던전 클리어해 나가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던전 환생도 하고 뭐 캐릭터 조종하는 거 사거나 아니면 동료들만 싸우게 하면은 방치형으로도 즐길 수 있고요. 원하는 대로 즐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재밌게 했고요. 시련의 탑을 자동으로 돌리면 되겠다? 그러면은 나오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간 뒤에 뭐 할인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1000원밖에 안 하니까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게임이 스크린샷이 약간 좀 이해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할 게 많아요. 뭐 연구도 할 수 있고요. 캐릭터 고용하고 다양하게 뭐 각성도 하고 환생도 하고 던전을 자체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이템도 있고요. 행동도 있고요. 되게 많으니까 잘 만들어진 게임이니까 4.8짜리 게임이기도 하고 이렇게 비슷한 거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러면 뿅!